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얘가 우리가 지금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추세가 시장이 확 밀렸다가 11월달, 12월달 막 올라갔다가 1월달에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을 지수가 보여줬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밀려도 그냥 일정한 간격 유지를 했고, 시장이 올라가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패턴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아래 구간과 윗 구간에서 특정한 가격 라인 이 언저리에 오면은 지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또 바로 반등이 나오네? 그리고 특정한 구간 라인에 오면 또 저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 몇 달을 그렇게 매매를 해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요?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를 갖고 얘가 갑자기 팡 튀면서 단 2, 3일 만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왔는데, 아, 이게 뭐 시장이 밀릴 때 반응을 안 해줬던 거는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끌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그 최하단 라인까지 주가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로다가 여기서 물량을 조금 모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다시 한번 전환을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지지난주에 한번 왔었는데,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건의 예전에 보여줬던 그 패턴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 나와서 이미 매도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 중간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패턴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상단까지 갈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심을 우리가 들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형성되었던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왜? 여기가 밀리면은 저점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여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고, 근데 그 반등이 나오다가 말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여기를 혹시라도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얘가 몇달 동안 보여줬던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도망쳐야 되는 거겠죠? 물론, 살짝 이탈을 딱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도망쳤을 때, 에이, 그냥 얻어맞고 끝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무너진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보고, 얘네들 또 폐배터리, 또는 뭐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갖고 있는 재료인데, 이게 뭐 당장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냥 박아둘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 저는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1년, 2년, 몇년 동안 가져갈 종목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종목이 아닌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도망칠 땐 도망쳐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 지지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걸 무조건 깨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 패턴의 흐름이 조금 변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그 시나리오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우상향으로 갈 거야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패턴의 변화가 거기에 살짝 뭐 금을 가게 할수 있다라는 거. 예, 그 정도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탈이 된 거는 아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요, 지난주에는요, 24.7%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작할 때 우리가 25%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벌써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쵸? 25%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희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매할 거예요. 수익을 뭐 극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 체험을 거의 한 90기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90기면은, 90주죠. 예.
90번이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겠죠. 인연이 안 닿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랑 같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저희 손을 잡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는 약속했던 대로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음 주도 목표 수익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할 거예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어떻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2022년 하락하는 구간, 2023년 하락하는 구간이 2024년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저희랑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25% 수익 일주일 만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 하시는 게 맞죠. 귀찮게 뭐 합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무료 종목 신청,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